막팔로우신 분 같이. 아니 근데 우리가 아까 편견을 버리자 이런 얘기 했는데 네. 이제 두 분이 쌍둥이다 보니까 네. 두 분에게만 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. 아 형제는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. 아, 다 근데, 그렇게 생각하세요. 근데 두 분 왜 또 이 오빠가 있나요? 어떻게 되나요? 두 살 터울로 언니도 네. 있고 오빠도 있어요. 아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. 네. 사남매 중 막내예요. 아. 아.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밑에 두 명이 이제 쌍둥이인 거네요. 이제 셋을 생각하셨다가 쌍둥이가 태어나버린 아하. 거죠. 그래서 주렁주렁. 저희 어머니 송 여사님께서 예, 예. 그 쌍둥이인 걸 알고 네. 기절을 하셨어요. 좋아서 아니면 놀래서? 놀래서. 아 놀래서. 얘네를 다 어떻게 키우나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처음엔 좀 쇼크가 예. 왔었대요. 아이고야, 아이고야. 근데 요새는 말씀하시죠. 아유 내가 니네 안 났으면 어쩔 뻔했네. 그렇죠. 그렇죠. 어쩔 뻔했을까. 아유 우리 엄마. 아니 근데 그 또 개그우먼이 된 사연이 네. 뭐 언니와 연관이 있다면서요? 아 저희 제일 큰 언니가 큰 언니 제일 큰 언니가 개그맨 박준영 갈갈이 예, 예, 박준영 예. 선배님 팬이었어요. 아. 그래서 구경 간다고 네. 그냥 개그맨 시험을 응모를 재미삼아 했는데 큰 언니가 했어요? 큰 그쵸, 언니가? 큰 언니가 아. 근데 파트너가 필요했던 그렇죠 거예요. 같이 받아주고 해야 되니까 네, 파트너가 필요하니까 너 그냥 서 있기만 해라 아, 서 있기만. 그러면 내가 특히 그 방송국 앞에 되게 네.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는데 아~ 돈가스를 사주겠다. 제가 돈가스 귀신이었어요. 아, 언니가 근데 조사를 많이 했네 방송국. 아, 그런가 봐서 제가 워낙 돈가스를 좋아하는 걸 알고 예, 예. 그렇게 이렇게 꼬임으로 제가 넘어가서 어떻게 시험을 봤는데 네. 결과가 그래서. 이제 4차 최종까지 붙어버린 거죠. 둘 아, 다. 그럼 큰 언니도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? 둘 다. 둘 다. 최종까지 큰 언니도 같이 갔는데 예, 예. 이제 김미화 선배님께서 예. 둘 다 붙일 순 없다 자매를. 어이구야. 누가 됐으면 좋겠냐 했을 때 제가 아무래도 욕심이 나더라고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저만 덜컥 합격이 돼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게 됐어요. 야, 그럼 큰 언니도 이 개그 감은 뭐. 있는 거죠. 아. 네, 저희보다 얼굴은 훨씬 이쁩니다. 네. 아, 언니가 이 듣고 있어야 될 텐데 오늘. 우리 주연 언니거든요. 주연은, 네, 우리 래피 오라버니께서 주연 언니 듣고 계십니까? 주연 언니. 주연 언니에게 지금 애 돌보고 있어요. 아이고 그렇군요. 아유, 네.